네, 6월에는 현충일도 있지만 뭐6.25 사변일도 껴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25가 이야. 벌써 오래됐죠? 네.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으니까 이제 거의 70년이 가깝게 다 되어 됐네요. 가네요. 네. 네. 뭐랄까 이제 6.25 전후에 그 태어나셨던 분들이 이제 정말 노령이 되셨어요. 이제 그렇죠. 예. 정말로. 네. 뭐 제가 어릴 때만 예. 하더라도 6.25, 나6.25 겪었어? 하던 분들이 그냥 아저씨, 아줌마들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예. 네. 근데 이제는 벌써 어느덧 6.25가 일어난 지 67년, 그 정도 됐죠.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순국선열의 달을 맞이하여, 네,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일도 있는데, 뭔가 약간 그런 국가 행사를 맞이하는 그 나라 분위기가, 이 정치판의 그런 판세에 따라서 참 많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그런 또걸 느끼죠.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뭐 6.25 때 되면 이제 그때 뭐 나라 지키신 분들 뭐 훈장도 주고 네. 그때는 뭐몇년 전에는 뭐 법이 안 바뀌어서 못 줬지만 뭐 주고 뭐 그러는데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다큐멘터리들 또확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으로만 구성된 공군 부대 거기 네. 뭐 스모리 폭격에 나선 그 머스탱 그 전투기를 몰고 네. 미제 전투기를 받아가지고 네, 또. 마루그랄 축소가지고 뭐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장진호 전투에서 뭐 미해병대가 그 일사구태 때뭐 밀떡의 위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초죽음당했죠. 네. 중공군한테 밀려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장진호가 네. 장진호 전투를 묘사한 그 동상이 있어요. 그 그렇군요. 미해병대 박물관에 들어가면 있는데 장진호니까 장진 레저버가 돼야 되는데 네. 초신 레저버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이 없죠. 지도가 네. 일본군 지도를 보고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일본 말로 써 있습니다. 장진호가 한문으로 써 있으면 될 텐데 초신이라고 읽어갖고 아, 초신 레저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좀 바로 잡으면 안 네, 되겠습니까? 초신 초신이란 초신 거죠. 예 네, 초신이죠. 예 갖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예.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씩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좀더 공감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좀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뭐 한미 우호 동맹이 있어서 그 네. 바꿔달라면 잽싸게 바꿔줄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김병호의 문화살롱으로 또 이런 네. 전쟁통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은 혹시 뭐 60년대에 예. 태어나셨지만 태어났을 때그 어릴 적 유년기에 그 전쟁의 릴리즈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 아버지 가게에 가끔 놀러 가면 팔업구 이제 팔업구 이런 아, 분들이 그런 와갖고 그때 예, 당시에. 상의군인 뭐 이렇게 군복 입고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 문화살롱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비싼 광물이 금, 은, 뭐 보크사이트 있는데 강철도 비쌉니다. 예, 네네네. 비싸죠. 강철 재련하기도 힘들고 가장 금 말고 가장 비싼 건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합금 그 하이스라 그러는데 일본 말인지 네네네. 뭔지 모르겠어요. 텅스텐 합금이 어디 들었냐면 대전차포 끝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대전차포탄. 아, 네네네. 대전차포탄 텅스텐 끝머리에 합금이. 텅스텐이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적의 장갑을 관철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 끝에 붙어 있는데 네. 그게 비싸요. 엄청 아, 비싸요. 거의 그렇군요. 금값인데 그걸 아주머니가 갖고 옵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네네네. 어떻게 된 이거 건가요? 보자기에다가. 네. 아주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전차포 사격장에서 포를 쏘잖아요. 네네. 그 포가 떨어진 탄공에 가서 캐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그 포가 웃으면 안 돼. 이렇게 떨어지면은 쾅할거 아니야. 그 포를 쏜 부대에서는 그거를 회수를 하지를 안 않겠죠? 캤죠. 예, 그쵸? 거기서 퍼 오는데 아,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포가 떨어지자마자 잽싸에 가서 캐야 되겠죠. 아, 예, 근데 그렇군요.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데 우리 쇠장사 있었거든요, 아버지. 네. 네,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팔 없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뭐 이게 그 유방이 날아가셨나 봐요. 이렇게
진짜로? 예, 예. 그 다음에 위험한... 그 다음부터는 안 오셨습니다. 너무 위험한 뭐 그런, 네, 그런 상황에서 불발탄이 터질 수도 있고요. 네네네. 아 이거 너무 좀 무서운 얘기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예, 그 뭐 지금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에 가면은 세계적인 이제 뭐 이게 세계적으로 쓰다 고철된 배 있잖아요. 네네네. 폐함. 네. 폐함을 뜯어가지고 방글라데시가 먹고 사는데.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트레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재련을 해서 강철 공장에다 주고 그랬는데 우리도 폐 군함 뜯어서 팔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폐 군함 그때 뜯어서. 당시에는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 말씀 막 들었던 것 중에 네. 그 뭐 산에서 이제 놀다가 네. 탄피나 수류탄 같은 거 주워서 네. 뭐 놀고 뭐 아궁이 같은 데다 넣었다가 집 날아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참 전쟁의 그 상흔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아, 이거 동부전선에서 태어나셨군요. 참. 그 거기 더 많아요. 양평 쪽에 거기 이제 그 산 거기 그쪽에 굉장히 탄피 그 뭐 예, 엄청 많았다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양평 지금도... 양평 쪽에서는 아마 이디오피아 강류 부대가 거의 디테일이 예, 강류 부대가 있었는데 네. 이디오피아 군이 뭐 이디오피아가 참 그 피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 뭐 이태리가 먹었다가 네. 뭐 내전도 났다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도 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파병을 해서 유엔군으로 왔는데 이겼습니다. 이디오피아 군이 그렇게 잘 싸웠다고 합니다. 돌아갔는데 이디오피아 정권이 바뀌었어요. 공산당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죠. 와, 예, 그래서 진짜. 우리 강류부대 자 뭐는 강류부대 그 참전비 가갖고 좀 꽃도 좀 놓으시고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참 정말 아픔의 역사들이 정말 예. 많이 있네요. 네, 오늘의 문화살롱은 뭐 우리 호국 보훈회사를 예. 맞이해서 슬픈 제가 이런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역시 진짜 이 반전 이럴 때마다 더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웃지 못할 사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기타를 배우십시오. 네, 그러면 네, 네 자연스럽게 또 밀덕의 길로 네.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아니, 뭐 밀덕이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네. 사실 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지만 네. 이런 어떤 저희 아픔의 역사를 네. 디테일하게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절대 전쟁은 없어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그 뭐 자신의 그 정확한 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대서부터 원자폭탄서부터 네. 강류부대서부터 저기 저 무슨 인천 상륙 작전까지 제가 한국 전쟁 책을 저 앰프 3만큼 읽었거든요. 네. 그 미국 사람이 쓴 것도 있고 일본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번역이 안 된 것도 있는데 번역이 안 된 걸 억지로 번역해서 읽은 것도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TV나 무슨 역사책에 안 나온 얘기를 역사책에 나온 것만큼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얘기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기타 레슨을 네. 받으시면 기타와 함께 무엇을 위한 기타 레슨인지 점점 네. 네,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살롱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코리나 플라잉 브이오나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이게 멋있죠? 네, 코리나 뭐 이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테드 맥카티가 코리나 삼형제 네. 해가지고 처음에 충격의 라인업을 구축을 했던 네 다 이색이었죠. 그렇죠. 플라잉 V와 익스플로러와 그리고 모던이라는 네. 세 가지 기타였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제일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역시 요놈이죠? 플라잉 V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좀 저렴하고요. 67만 2천 원입니다. 많이 저렴하네요. 네, 아프리칸 림바의 다른 말인 코리나가 바디와 넥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넥은 60년대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 넥이고요. 꽤나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머신 헤드가 에피폰의 디럭스 튜너 튤립 버튼입니다. 네. 18대 1 기업이 녹색 네. 아주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색감을 예쁘죠. 가지고 있는 네. 머신 헤드 보고 계시고요. 신세틱 본넛에 12인치 지판공률 22프렛 미디엄 전보고요. 스케일 길이 24.75인치 깁슨 뭐 에피폰의 전형적인 스케일 길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픽업 구성은 알리코 클래식 험버커 그리고 컨트롤은 에피폰 올메탈 3웨이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투볼륨 마스터톤, 네, 락톤 튜너매틱 스타파 텔피스, 네, 저거고요, 네. 아주 이거 하우징에다 꽂아가지고 튼튼하게 달려 있네요. 네, 텔피스는 스트링 스루 바디. 예, 네, 여기다 끼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건우가 이게 기존 프라잉볼보다 커요 물어봤는데
큰 것 같습니다 좀. 112.5. 크네요. 112.5입니다. 이건 진짜 112.5네. 이게 멜빵고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112.5. 그리고 여기 이거 달려 있고요. 깔죽이. 네, 깔죽이. 피카드 포함해서 40. 예, 42가 되네요. 12인치. 네. 아, 12인치가 아니고 12프렛. 네, 12프렛. 네. 여기죠. 여기죠. 이거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어 그러게요. 78이 나오네요. 네. 42, 78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도 크니까 암만 가벼워도 3kg는 넘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무겁진 않거든요 확실히. 네, 자, 네 무게 몇 대 몇? 3.25, 3.21. 어 굉장히 지금 탄착군이 아주 딱 맞았는데요. 네. 네. 또 막 탄피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또. 네. 2.94 엄청 굉장히 가볍구나. 가볍습니다. 네. 네, 그나마 제가 좀 가까웠다고 얘기하기도 뭐할 만큼 가깝네요. 2.94 3kg가 안 나가는 플라잉 생각보다 이게 단위 크기당 단위 길이당 무게는 굉장히 낮은 맞아요. 거죠. 네, 완전 크고 가벼우니까 네. 아주 마른 그리고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갈색 이게 또 보이는 효과가 좀 무겁게 보이긴 무겁게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예, 비주얼상으로 3kg는 넘을 줄 알았는데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토인데 이것도 저음이 많군요. 네 그렇죠. 무게에 비해서는 그렇죠. 사운드가 아주 묵직하네요 네. 사운드. 소리 마샬 잘 어울리죠 마샬. 소리 작다고 또 지랄하겠죠 제가. 진짜 너무 근데 묵직해. 그 마샬에다 하니까 그래도 좀 적당하네요. 좀 네. 네, 팬더 같은 빈티지 앰프는 좀 많이 묵직합니다. 팬도 좋고 네. 개인에는 다 좋군요. 개인은 뭐 다 네. 좋죠. 다들 아 이거 좋습니다. 굿. 네 이렇게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뭐 명불허전 그냥 개인 톤은 좋아요. 네. 뭐 팬데도 좋고 마샬도 그렇죠. 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플라잉북에서 나온 개인 톤이 절대 메탈 톤은 아닙니다. 메탈 톤 아니고요 하드락 톤. 네 하드락 톤. 예 좀 꺼끌꺼끌하고 거친 맛이 좀 있어요. 네. 입자가 아주 곱고 막 메탈 톤처럼 막 로우랑 하이가 들린 그런 사운드는 아니고요. 네 아주
기운차게 쭝쭝쭝 하는 사운드가 예. 잘 뽑혀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플라잉 V로 클린톤 들을 때는 어, 그런 같다 막 이러다가 네. 딱 개인톤 들으면 아, 아 역시 뭐 이런 느낌. 예. 네. 이렇게 듣다가 뭐 익스플로러 들으면 아 역시 아이씨. 생각보다 개인 안 나오지 어, 뭐 막 약간 이런 되죠, 느낌. 예. 네. 그러다가 파이어버드 딱 들으면은 아 역시 블루스 기타 아, 이런 이렇게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오늘 또 플라잉 V의 그냥 어 뭐 기대만큼의 딱 그런 사운드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반주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예. 신나네요. 아주 신나는 진짜 정말 락킹한 딱 그런 느낌. 신나고 락킹한 딱 그런 느낌. 쫀득쫀득하고 소리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 점점 잘 만드는데 값은 점점 싸져요. 네, 비폰 뭐 가성비의 뭐 대표 브랜드죠. 네. 이거 하나씩 다 사세요. 이거 너무 네. 좋다. 깔죽이도 있고요. 네, 깔죽이도 있고 딱 여기 딱 깔죽이 자국. 네, 비교적 인체 공학적이고요. 네, 깔죽이 자국 딱 살짝 나고요. 네. 사실은 깔죽이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저기다 대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깔죽이 이제 여기다가 놓고 칠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네, 일반 플라잉 V로는 아예 시도조차 네, 못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아 근데 되네요. 그렇죠. 깔죽이가 저거를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죠. 어 진짜 딱 좋다. 네. 근데 뭔가 미묘하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여기에만 하지 않고 다리 힘으로 약간 버티기 때문에 네. 여기가 약간 파르르 떨리는 네. 그런 그렇죠. 네. 미묘하게 밸런스 붕괴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게 된다라는 게 어디예요 이게? 네, 이게 된다라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야 역시 깁슨을 대표하는 브랜드 깁슨을 대표하는 이건데 그 플라잉 V 참 우주적이고 이게 생긴 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호평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게 플라잉 V 한 백 몇십만 원 주고 사시면 막 픽업도 건들거리고 이렇게 엉성하거든요. 약간 그런 네. 건 있긴 있죠 사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엉성하지 않은 플라잉 V의 완전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건들거리는 게 전혀 없어요. 이 갑자기 깁슨 플라잉 V 가만히 있다가 되게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네, 당했네요. 네, 너무 건들거려. 네. 얘가. 뭐 저는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피폰의 맛이기는 하죠. 섰어. 우와. 잘 세우셨네. 우와, 야, 기가 막히네요. 네. 저는 역시 플라잉 V, 역시 코리나, 역시 에피폰. 3역시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이거 첫 기어부터 우리 좋네요. 네. 67만 2천 원입니다. 야, 이거는 뭐 많이 줘야 되겠는데 점수. 아 이게 그리고 기타 치는 감 자체가 좋아요. 네, 끈하게 저렇게 줄이겠습니다. 6.25도 67년 전에 끝났고. 자 소주 네. 대행 몇 대 몇? 6.0, 8.5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 하이 스코어인데요. 네, 고득점이 나왔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에피폰이 계속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형태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잘 골라서 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에피폰 뭐,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에피폰 잔치가 한번 또 열린대요. 거의 마을 잔치 수준으로. 네. 그거 에피폰에서 자랑하는 무슨 이렇게 기타 라인 그 컨테이너 하나를 훔쳤다지? 네, 네. 그냥 예, 통으로 그냥 전 물량을 싹 빼돌렸답니다. 네. 네. 잊어버린지도 모른대요. 네. 그냥 파스째로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야자를 째일 거면은 책상째로 없어져요. 네,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하여튼 조만간 에피폰 잔치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에피폰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